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일요일 오후 1시 3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지지도가 그 지지도를 조사하면은 말이죠. 88%를 넘어간다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를 88% 이상을 지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보도 어 실제 내막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어 국가보도 위기에 처하고 현금 인출기에 가서도 뭐 현금도 인출이 안 되고 국가 그 다국적 상점들이 다 철수하잖아요. 뭐맥도날드도 철수하고 이케아도 철수하고 했던 다국적 상점들이 다 철수해 갖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전부 그 해외로 이제 탈출하려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항공편이 말이죠. 어, 항공 티켓이 부르는 게 갑시다. 그렇게 값이 치솟는다래요. 실장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부친 지지가 88%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나 그 러시아의 국민들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입을 못 벌리게끔 재갈을 물리고 있는가, 이거를 그 짐작해 볼수 있다고죠. 하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내가 그 공산주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그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소련이 무너지고 어, 러시아라는 그런 그 어, 국가가 새로 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그 소련 연방을 이루던 많은 그런 그뭐 우즈베키스탄, 뭐 기르기스탄, 뭐뭐 뭐, 에스토니아, 뭐 우크라이나, 뭐그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많이 독립을 했잖아요. 많이 독립을 하고, 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러시아가 민주국가가 됐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국가는 지금, 어, 뭐, 허울, 허 명목상으로는 푸틴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푸틴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뭐, 부정선거든 뭐, 어찌, 어, 어떤 선거든 간에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그, 러시아 국민들을 투표를 해서 뽑은 지도자가 푸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래도 명시, 명색이 민주국가랍 합시고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 경각심을 풀었단 말이죠. 러시아에 대한 그런 그... 어, 경각심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뭐 어, 가스, 석유 이런 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100원까지 이렇게 유럽에서 러시아까지 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명실상부 한 민주 국가가 됐다. 냉전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던 그런 그 냉전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러시아는 자유 국가가 됐으니까 쓸데없이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유럽에서는 국방 지출을 줄이고 무기 사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어, 것을 보고 침략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아직도 공산주의는 살아있다. 응, 이런 경각심을 가져 가지고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 국방 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국방비를 뭐 두세 배로 증액시킨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유럽 국가들의 지금 나타나는 위기감이다. 그죠. 이 러시아를 경각심을 단단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그, 어? 러시아 국민들이 다 자기 고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지경에 있는데 그래도 푸틴 지지가 88%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라는 거는 그호만 민주 국가였었다뿐이지.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그런 음, 요소가 있다고죠. 그래서 이 푸틴 지지가 88%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그 어, 북한하고 조금도 다른 점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요. 어, 똑같은 불량 국가입니다. 이 러시아도 이 북한 김정은이 하고 똑같이 깡깡패의 국가요, 똑같이 불량 국가요. 지금 그 푸틴이가 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뭘 요구를 합니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하고 잖아요 어. 너네는 중립화를 해라. 중립화가 뭡니까? 중립화라는 것이 과거의 그 냉전 시대에 민주 자유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 그런 걸 중립, 중립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 근데 지금도 중립국이라고 하면 뭐 스위스나 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를, 그러니까 중립국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민주자유 국가가 됐으면왜 우크라나 우크라이나한테 중립화를 요구합니까? 아직도 공산주의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중립화를 요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멸망했다는 것은 허울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젤렌스키한테. 아니 진짜 러시아가 진짜 민주자유국가라면은 왜 중립화를 요구합니까? 중립화를 요구하잖아요. 너네는 중립화를 해라.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이번에 그 러시아 그 행태를 보면 말이죠. 러시아야말로 깡패 국가요 불량 국가라는 걸 야시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어, 공산국가들을 보면은 중공이 있죠? 중공, 북한, 러시아. 얘네들이 전부 다 깡패들이라. 아, 불량국가라. 그래서 이, 그뭐 어떤 이 유, 유튜브 이런 데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방송을 들어봐, 들어보면은 불량국가하고 얽히지 말라. 불량국가에 얽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량국가에 뭐 얽혀봐야 득결할 게없다고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권은 불량 국가들하고 많이 얽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불량 국가들하고 얽혀봐야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량 국가 북한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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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혀보려고 뭐 평화협정이니 뭐 어, 종전협정이니 음, 외쳐봤어야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 3년 동안,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김정은이, 이제, 김정은이만 맨날 북한만 쳐다보고, 김정은이만 쳐다보다가 5년을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건 그러니까 뭐,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또 뭐라고 했나요?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면은, 북한이 대 개방이 되면은, 러시아,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LNG를 러시아에서, 뭐 러시아에서부터 이렇게 관을, 관을 연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수입해서 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순전히 이 불량 국가하고 얽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불량 국가하고 얽혀봐야 결과가 안 좋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나타나잖아요. 되도록이면 불량 국가하고 얽히질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불량 국가하고 얽히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안 좋다. 그런, 그런 것이죠. 지금 중공, 중공도 참 불량 국가였었는데, 그러나 중공이 지금, 어, 뭐, 이 사회주의 그 아니죠. 민주 그 자유 경쟁 그 경제를 도입하고 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그 합리적인 국가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중국도 중국도 아직도 불량 국가입니다. 중국도 보면은 중국도 보면은 그 시진핑이가 어 아주 황제격으로 이렇게 해서 평생 평생 집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어 대만을 어 대만을 무력으로서 이제 통일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허울 뿐이고, 명목상이고, 아직도 공산주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살았어요 중공이 뭐라고 합니까?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뭔가요? 뭐, 그건 말 바꾸는 거예요. 마, 말만 바꾸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는 카멜레온과 똑같은 거예요. 카멜레온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그 동물이 있거든요. 카멜레온은 카멜레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은 초록 그 초록빛이 우거지는 숲으로 들어가면 몸이 초록색깔로 변하고 낙엽이 우거지는 그 갈색이 많은 그런 데들 들어가면 몸이 갈색으로 변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수시로 주변 색깔과 같이 어울리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카멜레온과, 카멜레온과 똑같은 입장이다고죠. 그런 건 소련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사회주의다. 해 가지고 말을 바꾼 거예요. 말만 바꿨다 뿐이지 실질적인 공산주의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런 거예요. 러시아도 말만 자유민주국가다 하지 실제 공산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투표는 자 투표만 했다면 푸틴이가뭐88% 이상 90% 이상 지지가 나오지. 푸틴을 예? 비방하는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 잡아다가 뭐 죽이든가 그저않뭐면 어떤 뭐 다른 외국으로 추방시키든가 그리, 그러고. 전번에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그 야당 야당 하는 그런 사람이 그 푸틴을 비방했잖아요. 푸틴을 비방하고 나오니까 이 독극물을 먹개 가지고 어참 그 위태한 지경에 다다랐었는데 이그 야당 인사가 서방 그유럽에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푸틴이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평생 해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건 완전히 이, 허울은 민주 민주주의라는 건 허울 뿐이고 어, 완전히 이거는 그 공산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민주 국가라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왜 중립화를 요구하겠습니까? 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한테 중립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한 거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말이죠.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